반환점을 돈 민선 8기 김동연호가 후반기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사람 중심 경제, 휴머노믹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회와 돌봄, 기후, 평화 분야에서 경제 해결사 역할을 할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지금의 이 세습 경제 또는 지나친 능력주의 에서 비롯된 우리의 경제 틀과 경제 운영의 방식을 사람 중심 경제 또 중산층을 확장하는 데 목적을 둔 중산층 경제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임기 후반기를 맞아 꺼낸 키워드는 사람 중심 경제로 기회와 돌봄, 기후, 평화 경제 등 4개 분야로 나눠 추진합니다. 먼저 기회 경제 분야에서는 저출생 해결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주 4.5일제를 도입하는데 임금 삭감이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도내 민간기업 50개사와 도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격주 주 4일제와 주 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 근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경력 단절을 우려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도민들을 위해 하루 4시간이나 6시간만 근무하는 일자리, 0.5엔 0.75자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돌봄 경제 분야에서는 간병 SOS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국가 간병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시범 사업입니다. 기후 경제 분야의 신규 프로젝트도 두드러집니다. 먼저 경기 아리백 펀드를 통해 도내 미활용 국공유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생산 전력은 아리백 기업에 공급하면서 발전 수익 일부를 펀드에 참여하는 도민들에게 환원합니다. 경기 기후 위성으로 독자적인 기후 데이터를 확보해 차별화된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경기 기후 보험을 통해 도민의 기후 재해에 따른 질병 진단을 받으면 일정액을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평화 경제 분야에서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와 함께 경기 북부 대개발 신속 추진에 주력합니다. 도는 경기 북부 특자도 관련 정부의 주민투표 의사를 8월까지 기다리고 그 후에는 도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내 삶의 변화, 내 꿈의 실현을 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변화와 또 내 삶을 바꾸는 기회, 대한민국의 미래를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선 8기 전반기 동안 경기도는 투자 유치 100조 원 중 69조 2천억 원을 달성했고 우리나라 최초로 기후변화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2년 동안 37개국 160여 명을 만나 글로벌 경제 영토를 넓히고 기회소득과 360도 돌봄, 청년 3대 기회 패키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습니다. GTV 뉴스 최창순입니다.